워치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오랜만에 제가 생각하는 천재적인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해요. 바로 몽골 래퍼인 군소루입니다. 군소루. 제가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군소루에 대한 칭찬은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군소루의 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군소루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전에 올라온 Save My Soul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피처링 아티스트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유리메? 이번 시간에 이 뮤직비디오를 볼 텐데 군소루의 음악이나 군소루의 뮤직비디오나 어느 하나 놓칠 게 하나도 없는 감각적이고 너무나 좋은 바이브를 갖고 있는 음악과 뮤직비디오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군소루의 뮤직비디오들을 가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멋있는 비디오들을 많이 남겼어요.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군소루 같은 래퍼들은 좀 뭔가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몽골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는 이런 바이브를 가진 래퍼들이 좀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좀 할 정도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몽골 사람은 아닙니다만 몽골 힙합의 어떤 장르가 굉장히 촉망되는? 약간 몽골 힙합의 미래? 같은 래퍼로 저는 보여져요.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래퍼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군소루의 Save My Soul featuring 유리메 이걸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 잠깐 이 멜로디는 굉장히 낯이 익은데? 오! 오!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와, 이번에도 미친 곡을 갖고 왔네. 이 멜로디를 잘 들어보시면은 제가 좀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소루의 Save My Soul에 사용된 이 멜로디는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멜로디입니다. 일단은 1995년 뉴욕 힙합에 전설적인 2인조 랩 듀오가 있습니다. 바로 맙딥이 있죠. 아마 힙합을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맙딥에 앨범 중에 The Infamous라는 앨범이 있고 거기 수록곡 중에 Give Up The Goods라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곡의 멜로디를 지금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Give Up The Goods도 결국은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70년대에 에스터 필립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That's Alright With Me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그 곡의 전주 부분을 맙딥이 Give Up The Goods를 만들기 위해 샘플링을 한 거고 그 Give Up The Goods를 다시 군소루의 Save My Soul에 다시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되게 재밌죠? 미국 힙합은 요즘에 90년대 히트했던 힙합 곡들을 다시 샘플링해서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시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군소루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와, 이거 목소리도 소프라다. 야, 막딥의 느낌도 있어. 야. 아니 저렇게 막 후드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퍼포먼스하는 이런 감각적인 구도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막 잘 만들어내는 거지? 아, 놀라워요. 오우.
분명히 이거 말이에요. 되게 90년대 뉴욕 힙합의 정치가 느껴지는 곡을 샘플링으로 갖고 와서 만든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뉴욕시세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오로튠을 써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풀어내고 있어요. 진짜 멋을 너무 잘하는 래퍼야. 야, 오! 군소 랩 끝나고 이 유리메라는 분이 그 노래로 딱 이어지는 브릿지 부분 있죠. 닭살도 돌라 그래 나 지금. 와. 이분은 마치 뭐 에리카 바나나 질 스캇 같은 바이브로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미쳤는데? 곡이 굉장히 재즈해져요. 뭔가 뮤직비디오도 90년대 힙합의 어떤 정치 같은 부분들을 은근히 잘 담고 있어요. 잘 찍었어. 내가 봤을 때는. 야, 죽인다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힙합 팬으로서 아 이런 비디오 보면 진짜 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또 워낙 90년대 뉴욕 힙합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맙딥을 뭐 안 좋아했을 수가 없죠. 게다가 Give Up The Goods는 워낙 명곡이고 Give Up The Goods를 만든 프로듀서가 또 이 재즈 힙합의 대가였던 QTIP이라는 아티스트잖아요. 곡 자체가 이미 재즈하게 만들어진 그 샘플 원곡이 있는데 그걸 또 다시 자신만의 바이브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오로튠을 사용해가지고.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죠. 90년대 뉴욕의 정치도 나면서 2022년의 느낌도 있고 몽골 바이브도 있고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 게다가 트렌디함도 잘 살렸다. 90년대에 유행했던 미국 힙합 음악들을 샘플링해서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게 되게 요즘에 미국 힙합의 트렌드인데 그 방식을 또 따라가고 있죠. 게다가 랩할 때 퍼포먼스라든가 이 유리메라는 가수의 어떤 뭐 목소리, 소울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인터내셔널합니다. 사실 이런 래퍼들은 퀄리티 좋은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쳤네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군소르의 부분 저한테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